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당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코리아 방송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코리아 선교 방송 대표 되신 우리 김정숙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과 영역을 도와주셔서 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박제라도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 방송 선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조관종 세우셔 싸우니 입술과 성대와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되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평생을 살아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된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력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신 사람이 되려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집으로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집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주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그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82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위의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원망을 쓰고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서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마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에 낮밤이 빗방울이 되어 모든 지혜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로 만개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경의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의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며 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눈에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몇 년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몇 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왕의 고백과 같이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할 때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마음에 두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노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욕바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좀 베드로를 초청해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로 순종할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3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집에 오셨을 때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다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오늘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신사적인 신앙,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하게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써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